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올케인 세연이의 이중적인 생활에 머리가 복잡한 어느 한 신우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22살 지방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무려 10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재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오빠네 부부와 아버지,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빠네 부부 따로 살라고 분가시켜준다 해도 세연이랑 오빠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 거라고 합니다. 부모님이라면 이러한 행동이 이쁘게만 보이는데 아빠랑 엄마는 세연이를 무척 좋아합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제가 세연이를 아, 이런 세연이는 세상에 없을 거야 하며 엄청 좋아했고 따랐어요. 제가 공부가 제 적성에 안 맞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를 안 갔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사업을 하셨지만 어찌어찌하다 부도가 나셨고 부도가 난후 집안에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2주 전쯤 제 친구가 밥이나 한끼 먹자고 해서 충북대학교 중문에서 만났습니다. 일찍 만나게 되어 이른 점심에 밥 먹을 시간이 아니어서 수다나 떨려고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대뜸 남자분 보고 선배라고 인사를 하더군요. 자신의 선배 앞에 계신 여자를 봤는데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세연이었으니까요. 언니, 오빠는요? 왜 여기에 계세요?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언니도 굉장히 놀랬는지 그냥 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세연이는 서울 Y대학교 졸업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청주로 세연이가 일하러 와서 우리 오빠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고요. 언니, 서울 Y대학교 졸업하셨다면서요? 근데 옆에 계신 남자분이 학교 선배라고요? 제가 제 친구가 공부를 잘해 충북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이에요. 세연이는 제가 대학교 안 나와서 잘 모를 거라 얼버무리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선배는 서울 Y대학교에 충북대학교 법학과 쪽으로 편입했다고 하더군요. Y대학에서도 법학과를 다녔는데 충북대학교로 법학과로 편입했다고 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더 웃긴 건 언니가 말한 그 선배라는 사람은 30살밖에 안 되시는 분이었고 세연이는 우리 오빠랑 동갑입니다. 언니, 제가 대학 안 갔다고 절 정말 바보로 보시는 것 같네요. 2살이나 차이 나는 사람이 어떻게 언니 선배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Y대학교 법학과에 여기보다 더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곳 아닌가요? 그곳에서 있다가 굳이 충북대학교 법학과로 편입했다는 게 말이 돼요? 혹시 언니 이러는 거 우리 오빠도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세연이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걸 니네 오빠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 성격상 이혼하자고 달려들 건데 너 혹시 오빠 이혼남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친구의 선배라는 그 사람한테도 죄송하지만 법 공부하신 분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여자 이렇게 만나고 돌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잘 아시는 분 아니신가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남자 선배가 그저 아는 누나였고 누나가 힘들다고 해서 오랜만에 한번 본 거예요. 이야기하더군요. 친구 옆에 남자 선배랑 친한 선배가 있다고 그 선배한테 이야기해서 알아봐 줄 테니 있어 보라고 하네요. 며칠 뒤제 친구가 말하길 니 세연이 너네 오빠 만나기 전에 그 선배랑 사귀었었대. 근데 사귀다가 너네 오빠랑 바람나서 헤어졌다고 하던데? 그러다가 너네 오빠랑 결혼하게 된것 같아. 정말 그렇게 믿었던 세연이에게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느낌이더군요. 아직 오빠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세연이한테 말도 안 붙이고 있습니다. 일 끝나면 일부러 밥 먹고 들어가고, 집에 가자마자 씻고 자고 있습니다. 오빠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오빠한테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도, 가뜩이나 상처 많이 받는 우리 오빠, 또 상처 받아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친구와 다시 통화를 하였고, 통화 도중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세연이와 만났던 그 남자 선배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고, 그분을 만나서 자초지종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배분은 세연이랑 사귀면서 같이 동거도 했었고, 아이까지 갖게 되었지만 서로 얘기하는 도중 낳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더군요. 그 선배가 낳자 낳자 해도 세연이가 낳을 수 없다며 지웠고, 그러다 저희 오빠 만나게 되면서 헤어졌다고 하네요. 근데 그분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세연이가 연락해서 얼굴 보고 밥한끼 하자는 식으로 만나게 되었고 만날 때마다 그 짓을 했다더군요.
그분 말로는 그럴 생각, 그럴 의도도 없었지만 세연이가 계속 졸라댔다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도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은 꼭 만나고 계속 그렇게 지내왔다네요. 그분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아직 대학원생이다 보니 돈도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세연이와 만나서 뻘짓하면 돈을 주니까 그렇게 만났다고 하더군요. 이 남자도 쓰레기지만 결혼한 세연이는 참 미친 거였죠. 어차피 대화 도중 녹음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야기 중간중간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선배라는 사람 면상한 듯 날리고 싶었지만 꾹꾹 참았습니다. 진짜 선배라는 사람이 같이 동거했을 땐 선배 친구들이 자주 놀러 오셨었고 선배 친구분과 뻘짓하다가 걸린 적도 있었고 친구분 사이에서 세연이는 안 좋은 두 글자 별칭으로 소문까지 돌았다고 하네요. 그런 여자가 제 세연이라니 미칠 것 같습니다. 친구 선배라는 사람도 쓰레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제게 말해주는 것도 솔직히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분은 제게 증거 비스무리한 것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게 주고 가더군요. 아기 초음파 사진, 세연이와 같이 찍은 사진들, 세연이가 준 편지들, 친구들과 놀러가서 찍은 사진들을 주면서 자신도 피해자라니 이해해달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법 공부하시는 분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동안 법 공부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고 존경했는데 당신이랑 세연이 완전 쓰레기네요. 이제는 법 공부하시는 분들, 즉 당신 하나 때문에 못 믿겠네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녹음기와 그분이 주었던 작은 증거들, 오빠한테 과연 터트려야 할지도 의문입니다. 저만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오빠한테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머리가 참 복잡합니다. 증거와 녹음까지. 그 남자 말이 거짓도 아니고 세연이도 전에 봤을 때 돌변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한 사실이 맞기는 합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웬만하면 오빠 부부일에 관여 안 하는 게 상책이지만 이건 도저히 눈 뜨고는 모른다면 모를까 안 이상 그냥 넘어갈 순 없을 것 같네요. 솔직히 저런 어마어마한 과거를 속이고 결혼했다면 그 자체로도 용서하기 힘든 일인데 그게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가장 충격적이군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는 있는 거지만 님의 세연이는 그게 단순한 과거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네요. 결혼하고 나서도 한 달에 두어 번 정도는 만난 그런 행동이 가능할지 보통 평범한 사람은 이해가 가지 않을 듯 싶네요. 쓴이는 지금 기가 막히시고 어이없으시겠지만 침착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녹취하신 것도 여러 곳에 복사해두시고 증거물 역시도 복사 캡처 등으로 나눠서 가지고 계세요. 이제 문제는 오빠에게만 따로 불러 조용히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가족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느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가족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네요. 그냥 과거면 모를까 결혼하고도 더러운 짓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는 세연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복사한 증거자료 보여주시는데 복사본은 혹시 세연이가 찍거나 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부모님, 오빠분 모두 충격이 엄청나실 텐데 부모님 혹시 건강 안 좋으시거나 하시면 청심환이라도 미리 사놓고 준비 다 해놓으시고 이야기 꺼내세요. 과거 일은 과거로 끝냈으면 나도 죽을 때까지 못 얻을 수 있었건만 세연이는 과거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인 일이라 더는 못 보겠네요. 우리 오빠 이혼난 되는 게 아니라 언니가 인간 쓰레기 되는 거라고 꼭 말해주세요. 두 번째, 현 시대에 연애나 사랑 안 해보고 결혼한 사람들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또한 과거 없는 사람 찾기도 드물다고 하지만 이건 결혼 전 지난 과거일 뿐 현재는 아니잖아요.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결혼까지 해서 불륜까지 저지르면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것도 인간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 아직 아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오빠 인생 바로 보게 해야죠. 만약 그 여자가 오빠 애기 가졌다고 드립치면 친자 확인 꼭 해보자고 하세요. 분명 이혼 소리 나오면 저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오빠한테 꼭 말해야 합니다. 오빠의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라도요. 라고 댓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남자가 하나 둘이 아니네. 아유 더러워. 빨리 말해야지 오빠한테. 더러워.